8월 7일 월요일 뉴스 17.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김민지 기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0.14% 오른 2398.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소식에 0.3%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도 장중 2400선을 회복하게 됐지만 결국 2400선을 밑돌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SK 등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최근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 과대로 재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보다 55% 상승한 이후에 지난 4일까지 12% 하나 하락해서 6만 4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06% 오른 648.39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로엔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은 하락했고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등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코스닥을 떠나 코스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요구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인터넷 종목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를 위해 임시 주총 소집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아시아경제TV 김민지였습니다.